아까 가버마켓에 가서 망고를 이렇게 조금 작은 걸로 해서 4개를 샀는데 150 페소 줬어요. 칼 하나 하고 칼은 50 페소 줬고요. 그래서 200 페소 들어갔는데 한국 돈으로 100 페소에 뭐고 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00 페소에 2,500원이었나? 아, 100 페소에 2,40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2,400원 들었어요. 100 페소 해가지고 200 페소 해서 5,000원 정도 들었어요. 5,000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보통 이제 망고를 야외에서 이렇게 드시려고 하면 초보자들은 깎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반을 잘라가지고 칼집을 내서 이렇게 여기를 반을 잘라가지고 칼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포크로 찍어 먹는 식으로 많이 먹는데 제가 야외에서 깎아서 먹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이제 태국에서 3개월 있으면서 망고를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한 방법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망고를 끝을 잡고 사과처럼 깎으면 돼요. 사과처럼. 칼을 새로 사가지고 조금 닦아요. 칼을 좀 닦고, 칼은 이렇게 바나나 껍질로 좀 닦고요. 아까 바나나를 사 먹어가지고, 바나나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바나나도 거의 한 송이, 작은 거한 송이에 120 페소인가 준것 같아요. 아, 망고 냄새 너무 좋다. 우리나라에서 사 먹는 망고는 이런 냄새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게 안 익은 걸 가져와서 팔기 때문에 이런 익은 망고에서 나는 냄새가 안 나요. 특유의 망고 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과처럼 사과 깎듯이 한반 정도를 깎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벌써 뭐 눈치 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이스크림처럼 한쪽을 잡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많이 깎으면 좋긴 좋죠.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이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두 번째부터는 씨 있는 부분을 잡으면 손이 미끄러운 성분이 붙어서 미끄럽거든요. 자, 이렇게 한 번도 안 끊어지고 깎았네. 깎으시고 칼집을 이렇게 먹기 편하게 내줍니다. 이렇게 반 정도 깎은 부분을. 칼집을 내주고 씨가 있어서 칼집을 내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맛있다. 역시 열대지방에서는 망고가 최고야. 제가 망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망고가 이거 먹어보면 섬유질도 많고 이래서 망고를 많이 먹고 다음날 대변을 보면은 대변이 약간 토끼똥처럼 나오더라고. 토끼똥 하루 종일 망고만 먹고. 이렇게 칼집을 해서 바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아, 너무 맛있다. 순삭이다, 순삭.
망고 어디 갔어? 칼에 비릴 뻔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칼 조심하셔야 돼요. 칼 못 쓰시는 분들은 최대한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칼날 쪽으로 손가락이나 입쪽을 되돌아오면 안 되셔. 저는 칼질을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이 정도 먹으시고, 이거는 씨 부분은 좀 아이스크림 빨아먹듯이 빨아먹어야 돼요. 아우. 아, 망고 아이스크림 맛이 나요. 제가 망고도 그래서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먹고 칼로 최대한 이렇게 긁어주세요. 칼로 긁어야 손가락이 덜 미끄러워요. 이게 씨가 상당히 미끄러워요. 이렇게 좀 긁고 반대로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반대로. 이 반대로 잡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엄청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혹시 종이 같은 게 있으면 종이로 감싸서 잡으시면 덜 미끄러지고 좋아요. 근데 저는 종이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반대쪽을 깎을 때는 사과처럼 그렇게 깎기 힘들어요. 한번 이렇게 그 손에서 미끄러운 성분이 묻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깎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장실을 못 써가지고 화장실을 쓸 수 있으면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해도 좋겠죠.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미끄러워서 손 잡는, 깎는 부분보다 잡는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돼요. 저도 미끄러져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아주 물에 씻어 먹은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잘라주시고 알맹이를 최대한 안 쓸고 알맹이 다 먹을 수 있게 최대한 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 먹어도 되고 바로 배물어도 되는데 저는 통닭처럼 이렇게 배물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맛이에요, 이 맛이에요. 아우, 너무 맛있어. 아, 이 맛에 동남아 오는 것 같아요. 망고 먹으러. 아우, 맛있다. 이렇게 드시고, 쓰레기는 항상 휴지통에 버려주셔야죠. 자연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걸로 망고 깎아먹는 법을 마치겠습니다.